우선 이제 제 연기가 마음에 드냐고 질문하셨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. 이제 막 끝내놓고 이제 평가를 기다리는 입장에서 제가 제 연기를 보면서 어떤 감상을 갖기에는 좀 힘들고요. 단지 이제 그 제가 한독 영이 여러분들에게 설득력 있는 캐릭터로 다가가기를 간절히 바라고요. 예, 욕을 상당히 많이 하죠. 그러니까 아마 제가 나온 영화 중에서 이렇게 욕을 많이 한 역할은 없었던 것 같은데, 글쎄요. 그 욕하는 게 편안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, 예, 욕을 하니까 참 후련은 하더라고요. 네. 시나리오를 보고 하겠다고 결심한 게 아니라 시나리오를 보고 깜짝 놀랐죠. 내가 이걸 왜 하겠다고 했는지. 시나리오 이제 나오기 전에 감독님과 얘기를 하고, 아, 감독님 그러면 제가 무조건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시나리오를 받았는데 정말 한도 경이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. 그리고 분명히 액션 누아르에 어떻게 보면 저 역시도 이제 액션 누아르에 나올 법한 어떤 그런 주인공의 모습이나 그런 관습적인 어떤 바램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한도경은 전혀 그렇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이해하고 다가들어가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. 근데 분명히 감독님이 이 얘기를 구축한 이유가 명확히 있다라는 걸 알고 믿었기 때문에 어떤 토나 질문을 할 수가 없었어요. 내가 이해하고 따라 들어가 보자.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연기나 어떤 리액션에 대한 어떤 계산 같은 것도 전혀 하지 않았고, 현장에서 제가 어떤 목소리를 낼지도 사실 두려웠어요. 어떤 목소리가 나오는지 그 목소리가 한도경 것이기 때문에 그걸 쫓아가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첫 촬영에 임했었던 기억이 나고.